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뭐 얘기하기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잠깐 언급만 하고 가죠. 니콜라의 CEO가 사임을 했다. 이걸 어떻게 털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사실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한테 넘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관점은 네. 일단은 CEO에서 내려와서 자연인 입장에서 뭔가 방어하는 입장은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거봐라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느 쪽에 쓸까 좀 고민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쨌거나 니콜라 주식을 보유하신 분 상당히 좀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본인의 회장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피하는 모습 내지는 일단은 한켠에 좀 물러서자 어떤 그런 좀 대목이 강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상당 부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법무부까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니콜라에 대해서 뭔가 좋을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좀 희망을 가져보자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부분. 특히 지금 나왔던 부분들, 특히 동력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치명적인 내용이 그쵸.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멀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금까지 주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관련한 모든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희망을 우리가 희망의 끈을 잡았던 이유는 GM이 그렇게 투자 지분 투자를 한 데는 뭔가 확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다 할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핵심 기술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판명이 되는지를 지켜봐야겠고 일단 CEO 자리에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CEO 관련해서의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좀 털어낸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인터뷰 때 뭐라고 했냐면 네. 니콜라는 내 몸과 같은 회사라고 얘기했거든요. 내 몸이다. 네. 나다 그냥. 근데 그 회사를 떠난다. 약간 뭔가 지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지분은 갖고 있지만 뭔가 회장이라고 타이틀이 있지만 네.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의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말은 한 몸인데 좀 뒤로 물러선다. 이것도 무슨 얘기지 하면서 오히려 더 의욕을 증폭시키는 그런 모습. 지금의 미국 시장은 솔직히 너무 의욕이 많아요. 네. 여러 가지 모든 기업들이 예, 의욕이 많고 오늘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요즘에 약간의 그 밤에 나오면. 미국 뉴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뭐가 팡팡팡 터져. 저는 또 실제로 얘기하고 그게 또 진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틀리면 틀렸다. 맞아도 뭐 칭찬 없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줘서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네. 오늘도 이제 그와 같은 얘기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좀 길게 보시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얘기하자면 애플도 처음부터 환영받은 기업이 아니었고요. 테슬라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던 기업입니다. 부디 우리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니콜라가 지금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의 뭔가 굴곡 중에 하나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또 악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네요. 또 악재죠, 키워드부터 또 악재.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국 주식 관련된 키워드는요. 악재가 겹친 미국의 금융주 그 전망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금융주 하면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바로 연관이 되거든요. 네. 금융주를 많이 들고 네. 계시기도 하니까요. 금융주에 지금 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나요? 예, 일단은 이 기사가 없어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금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대 마진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본의 안정성으로 해서 배당하고 자수증 매입을 제한시킨 것도 그쵸. 한 가지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많은 직원들이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이 모든 걸 감안해서 현재 금융업종이 연중 22%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기술주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못 나가는 업종이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면 좋은데 오늘 또 정말 안 좋은 기사가 나와주면서 네.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네. 와 정말 금융주가 이 정도의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개탄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 나와준 내용이 뭐냐면
일부 금융주가 불법 자금 거래 현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미국 회사인 거죠? 예, 미국 회사 포함, 유럽까지 네. 다 포함해서 글로벌 회사인데 국제 탐사 기사 협회에서 일단은 재무부에 제출한 2,100건의 의심 거래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건데요. 네. 이게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에 조사한 건데 규모가요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아니 그동안 조사한 거 뭐였죠? 2,300조 원. 예? 무려 네. 그동안 이제 했는데 모아서 한 거겠죠. 물론 이제 왜 그동안 안 했냐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건 이제 정리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북한 쪽에 돈을 제공한 것처럼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또 그다음에 다단계 쪽에 연루가 되는 회사도 있었고요. 다단계요? 예.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네. 보시게 되면 도이치뱅크가 1조 달러 넘어가는 그런 자금 횡령이 있었고요. JP모건 체이스가 5천억 달러, BK가 640억 달러, HSBC가 45억 달러. 쭉 보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연루가 된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웬만큼 다 아는 기업들의 이름이 나와서 네. 이게 이렇게 연루가 되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융은 사실 신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렇죠. 좀 자세하게 좀 내막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가장 이제 크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 JP모건이 이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가 이 자금 탈루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말레이시아 그 네.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총리 내 대통령 돈 관련해서 네. 얘기가 참 많은 분이잖아요.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JP모건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연루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도 탈레반이랑 이제 관련 있는 그런 두바이 기업과 또 이런 자금 송금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HSBC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단계 사기 자금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역되고 있어서 네. 다 지금 제가 언급드린 그런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HSBC 뭐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그쵸. 그런 기업인데 아 이게 정말 참 지금 진짜 이 이콜라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악재가 계속 겹치는 그런 자,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네. 이런 금융회사들의 자금은 어쨌든 우리 전 세계 국민들에게서 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세탁하거나 네. 어느 특정한 검은 동과의 관련성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JP모건 체이스가 말레이시아의 나지 총리는 5조 원을 횡령한 분이에요. 5조 원. 그러니까요. 네, 엄청나게 크게 해먹은 건데 일단은 사실은 JP모건이 여기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은행은 신뢰를 먹고 사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 빗겨간 회사가 있는데 시티라든지 모건스탠 이런 것들은 아직 그 발견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쪽은 뭐 좋다고 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 업종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언급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강하게 가해지면은 지금 이제 않을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실제 이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은행들의 벌금이 네. 수조 원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네. 아직까지 의혹이니까 근데 어느 또 부분들은 그거 알고 한 거다. 그 정도 내용 비용은 그냥 수수료 내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이 연루가 돼 있다는 거죠. 그거 네. 벌금 내는 금액보다 벌어들이는 그렇죠, 수익이 그렇죠. 많아서 그렇죠. 바로 그거는 포인트가 그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밝혀질 거지만 거의 모든 은행이 연루가 돼 있다고 나와주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기의 가장 예, 은행이 위기에 오지 않았나 싶어서 네. 오늘 말씀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 관련 은행주들은 조금 약간 지금은 관심에서 벗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주 안에서 이제 은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사실 금융주들의 움직임들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표로 쭉 정리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21일 종가 기준으로 어제 종가죠. 하락한 하락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어느 기간의 하락률인 건가요? 하루 동안 어제 하루 동안 빠진 건데 생각보다 안 빠져요. 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금융주는 이 정도면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그래요? 워낙 무겁기 때문에 무조건 빠져도 한 1% 올라도 1%죠. 그럼 도이치뱅크는 8%면은 엄청난 도이치뱅크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조 달러 넘어가는 어떤 네. 그런 횡령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8% 넘어가는 하락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HSBC는 25년 만에 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25년이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쵸. 예. 그다음에 웰스파고는요. 4%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신저점. 신고가가 아니고 신저점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서 다시 은행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멀리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말씀인데요. 버핏은 일단 골드만삭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거의 또 잘 안 빠졌습니다, 이건. 아, 여기에 거의 빗겨가 있고. 빗겨갔네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골랐을까. 엄청 건전성을 예, 예. 이렇게. 보고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주가가 좀 덜 빠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고 봐야겠죠. 그쵸. 열심히 파헤치고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다들 은행주들은 일단은 그 후보로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관련해서 좀 빅뉴스가 터졌는데 월가에서도 관련한 보도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제 진짜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네. 한번 김태형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냥 저희가 네 가지로 압축을 네. 했는데 먼저 이 사실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다. 라는 게 그럼 이거 가장 뭘로 밝힌 거예요? 정확히 안 살짝 밝힌 거예요? 뭐 그냥 그 보고서를 제출을 했지만 네.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 이거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관련해서 뭔가 수사를 하고 뭐 그렇죠. 해야 되는 수사가 거죠? 진행이 되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네. 때문에 아직 정확히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네. 것이고요. 사실 밝혀줘도 그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사실 여전히 이 은행주 하면 또 이 배당금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PER도 낮아지면서 또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그런 가치주로서 네. 은행이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이거는 저희의 이제 시각인데 굉장히 사실 은행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신뢰도인데 그렇죠. 사실 월가에서 이런 얘기를 좀 빼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약간 당혹스럽고요. 제 식구 감싸기. 네, 그런 것 같아서 당분간 진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쵸. 금융주는 정말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렇게 대놓고 안 좋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게 아니냐라면서 얘기하면 은행주 주가 빠지고 은행에 있었던 돈들 다 빼서 고객들이 찾아가면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뱅크런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그런 의미 때문에 약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16년에 일을 떠올려 보면 네. 웨스파고가 불법적인 영업 관행 때문에 한 네. 2, 3년 고생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좀 하나 만들어줘, 적금 들어줘,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3년을 헤맸습니다, 주가가. 아.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악재가 겹친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요즘에 미국 시장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상승이 약간 버블처럼 많이 껴있다 보니까 버블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악재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런 것도 안 좋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각 종목에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체 시장에 대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봐야겠는데 네.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있네요. 예, 그 자동차 부품 기업 오토존, 네. 나이키, KB홈이라는 건설업체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테슬라가 이제는 오늘 배터리데이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일론 머스크가 공지했더라고요. 네, 우리 이미 볼 게 별로 없어. 라고 한마디 하면서 아니 그럼 뭐 그렇게 기대하게 몇 달 전부터 배터리데이 제가 그래서 약간 이제 실망할까 봐 미리 살짝 던져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사실은 잘 나오면 본전이고 네. 못 나오면 폭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약간 지금 이제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미 시간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미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금융주도 안 좋은데 아, 거기까지 만약 안 좋아지면 분위기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고요. 일단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시장으로 좀 보이겠습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1위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떨어졌다라고는 하는데 작년 저점, 아니 작년까지 안 가더라도 올해 3월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좀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테슬라가 액면 분할 전까지는 굉장히 장밋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뭐 유상증자하고 이대주주 지분 빼고 뭐 이렇게 배터리데이 엄청 기대하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다 그거거든요. 배터리데이 뭐 나올 거다. 그렇죠. 안 나오면은 성능이 높은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거의 세 가지 정도가 연타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연타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매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학 개미 운동 때문에 네. 니콜라, 테슬라, 그다음에 나녹스 같은 기업들은 장이 빠지는 구간마다 개미가 더 주식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큼 멈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점점 더 키우고 있죠, 사이즈를. 그러니까 이제 저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어떤 수급이니까 일단 존중하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약간 위험한 구간에 와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좀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녹스를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나녹스도 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네. 팀장님 뭐예요? 아, 나녹스 같은 경우도 지금 또 공매도 왜 이렇게 지금 연류가 됐습니다. 공매도에 연류가 됐다고요? 네, 어떤 그러니까 연류가 똑같은 됐죠? 거죠. 힌덴버그처럼 네. 또 다른 이제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군요. 문제를 제기했죠. 그럼 뭐 대표적인 게 이제 FDA 승인도 못 받았다. 라는 것들. 어떤 기업이에요? 나녹스가 나 네. 나노엑스라는 기업인데요. 네네. 이제 CT 촬영 관련해서 이제 CT 촬영을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고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CT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기계도 비싸고 이 촬영하는데도 비용도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촬영하는 게 있어서 이런 일반인들도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게 촬영을 도와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 승인이 거의 됐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했고 또 기존에 이제 사전 예약을 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도 뭐 어디 뭐 브라질에 있는 어디 되게 이름도 없는 그런 네. 기업들이 몰려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신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GE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GE 같은 경우에도 그런 CT 관련돼서 굉장히 뭐 몇천억 단위의 이런 자본금과 그리고 1,500명의 그런 인력들을 투입해서 그런 지금 나노엑스가 바라는 그런 비전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나노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고작 10명을 가지고 자본금도 뭐 그 100억 달러도 규모도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CT 관련된 그런 연구가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는데 네. 어떻게 2년 전에 설립된 회사가 이렇게 많은 네, 자본금도 없는데 이렇게 뻥튀기가 되었느냐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녹스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 발표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네. 이 회사를 우리나라 SK텔레콤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니콜라도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에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더 인기를 얻은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공매도 세력이 아예 먹잇감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현명을 하기 전까지는 네.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상당히 괴로울 것 같은데 그게 원래 미국 주식 원리니까 이번에 한번 좀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배우고 이제는 까면 갈수록 더 좋은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좀 많이 그렇죠.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꿈과 희망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실제 숫자가 나와주거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소한 어떤 IB가 됐든 간에 리포트를 내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또 상당히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보다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나녹스로 넘어가지고. 네, 실적 발표보다 중요한 거죠?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US스탁 서비스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발굴을 제가 일단 오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우리가 즐겨 신을 수 있는 나이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나이키는 오늘 실적이 발표되는데 45센트 EPS고요. 매출은 90억 달러인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잘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네. 얼마나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는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에어맥스를 사서 제가 샀습니다. 신으시려고요? 선물 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았죠. 정말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을 제가 불러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매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뭐 사셨어요? 에어맥스 종류 되게 신상, 많잖아요. 예, 신상인데. 신상이요? 뭐 한 20만 원대잖아요. 예, 그런 신발. 그래서 제가 선물로 뜯어냈거든요. 강제로. 그래서 제가 딱 아직 안 신고 있습니다. 신고 와보세요. 예, 국민 좀 아껴서 신으려고 아직 안 신었는데. 아기다 똥됩니다. 똥됩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 이거 나이키 신발을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제가 매장 가봤더니. 뭐 저도 많이 샀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나이키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나이키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금감왕님이 의심이라고 하셨는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우리 장 본부장님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좀 나이키에서 이제 런닝화 쪽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뭐 네. 어떤 핫한 그런 나이키 네. 신발을 사셨는지가 궁금해서 다음번에 네. 저희가 확인하면 네. 한번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와 US스탁 발굴 종목은 나이키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